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리프 팩토리의 KH 키퍼 플러스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마리코스트의 KH 키퍼 세팅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현섭 부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품 구성들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KH 키퍼 플러스랑 이제 앞쪽에 보시면은 호스들이 들어있고요. pH 4.0 교정 시약하고 7.0 교정 시약이 있어요. 얘네들은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이 KH 키퍼의 리젠트죠. 네. 150ml짜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리젠트 같은 경우는 이게 원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액을 9대1로, 그러니까 이 150ml짜리 용액을 1이라고 보시면 순수한 정수된 물이 9가 더 필요한 거예요. 다 합하면은 총 150ml 곱하기 10의 용액이 되는 거니까 1.5L의 용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전자저울이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품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 자, 이거 그냥 휙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KH 측정 자체가 교반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반을 하기 위한 자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죠? 자세히 보시면 리셋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리셋할 네. 때 필요한 자석이에요. 자석, 네. 이 은색 자석, 이거는 리셋할 때 필요하고, 이 흰색 자석은 그냥 평상시 사용할 때 교반에 필요한 교반 자석입니다. 포장을 뜯어보시면 이렇게 퀵 가이드 매뉴얼이 있고요. 기본적인 연결 방법 표시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풀 매뉴얼이 필요하시면 풀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영문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영상 찍고 있고요. 제품 커버에 보시면은 측면에 연결되는 라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쿠아리움 써 있고, 아웃 써 있고, 리젠트 써 있죠. 아쿠아리움은 지금 첫 번째 맨 위는 수조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저희가 수조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네, 해수라고 네, 돼 있는 통이 거고요. 수조 연결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 아웃이니까 이쪽이죠, 두 번째. 두 번째는 폐수. 이게 폐수가 되는 거죠. 이 폐수를 수조로 다시 가게 세팅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조 바깥으로 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 세 번째 거. 네. 세 번째 거는 리젠트죠. 리젠트는 이 시약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젠트는 원액이에요. 이거는 지금 희석을 해놓은 상태죠. 네, 희석해서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시 희석해놓은 상태고요. 희석해서 그냥 이 용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담아주셔야 되는 거죠. 해수가 첫 번째, 폐수가 두 번째, 리젠트가 세 번째,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연결을 할 건데,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해라 라는 디렉션을 줄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플을 들어가시기 전에 와이파이 목록을 먼저 들어가시면은 제품의 그 와이파이 이름이 뜨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화면 제일 밑에 쪽에 RFKH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이거였어. RFKH. 그러니까 RF는 리프 팩토리일 거고요. 네, 리프 팩토리. KH는 이제 KH. 아, 위에 보면 이제 RFDX 뭐 이런 거 보이시는데, 지금 KH가 두 대가 보이죠? RFKH 0022. 저희는 이제 두 대를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두 대가 보이는 건데, 이게 몇 번이야? 지금 와이파이 신호 강한 거. 아, 그거? 네. 245번? 네. 네, 그럼 245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초기 비밀번호가 있잖아. 자, 저희는 이제 이미 와이파이를 비밀번호를 넣어놨는데, 모든 리프 팩토리 제품들의 디폴트 패스워드는 리프 팩토리를 소문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REEFFACTORY 소문자로 쭉 쓰시면 됩니다. 자, 됐어.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야죠. 매뉴얼에도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제품마다 입력해야 되는 그 주소가 달라요. KH 키퍼면은 KH 키퍼라고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KH 키퍼.io. 네. 네. 자, 그럼 이제 언어 선택이 있죠. 영어가 네. 편하실 텐데, 불어가 편하시거나,
스페인어가 편하시거나 네덜란드어가 편하시다면 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지원되고 있지 않고요. 네. 디바이스 셋업이 나왔네요. 범위를 몇으로 잡을까요? 유지하고 싶은 적정 DKH 값을 최소값과 최대값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7.0에서 최대값을 8.0 이 정도로 하죠. 네. 자, 설정하고 넥스트. 이제 이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와이파이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집에 사용하고 계시는 공유기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금 이제 연결이 팝업이 떴죠. 위에 보면 connected to Wi-Fi 됐고, 자, next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리프 시스템의 아이디를 생성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생성해 놓으셨다라는 가정하에 저희 거 쓰겠습니다. 아, 이제 잘 됐다. 알람이 떴습니다. 넥스트 넘어가면 되지?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피니시. 자, 이제 이 상태가 됐어요. 와이파이를 거기에 연결한 걸로 정확히 됐는지를 체크를 하고서 거기서 이제 다 모든 걸 컨트롤하면 됩니다. 이제 와이파이를 바꿨고 네.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 네. 오른쪽 상단에 네. 리스트 목록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저희 아이디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 집에서도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되지. 그러니까 아이디만 여기서 로그인하면은 어느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게 얘네 컨셉이야. 그러니까 아이디만 로그인하면 어디서든 다 컨트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막 체크하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 해주셔야 될 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딱 해서 뭐 먼저 하라는 그런 게 나오나? 딱 나와 있지는 않는데 흐름이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캘리브레이션을 눌러주면 된다는 네, 거죠? 눌러주시면 뭐 이제 pH 프로브부터 해서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냥 순서대로 네. 내려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pH 프로브 캘리브레이션 4.0 나오네요. 네,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뜨는데 이제 프로브가 처음에 이렇게 마개로 해가지고 수분 때문에 여기 설명에 따르면은 프로브를 한번 닦아주라고 되어 있는데? 네, 프로브 커버를 제거하시고 물기를 한번 닦아주신 다음에 pH 4.0 시약에다가 이걸 프로브를 담가주시면 이렇게 담그고 이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5분 동안 네, 타임이 있고 pH 7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5분 4 하고 나서 pH 4.0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끝났죠? 네. 자, OK 눌러주고 그러면 4.0이 끝나면 7.0으로? 네, 7.0으로 가야 되는데 헹구고 네, 한번 헹구고서 아까처럼 닦아주고. 또 닦고 그 작업을 하고서 그렇겠죠? 네, 네. 진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7.0에 놓고 이제 두 번째 칸에 네. 7.0 있네요. 또 5분 네, 이러면 또 네, 5분을 기다리세요. 또 아, 이제 끝났죠? 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요 밑에가 이제 정확하게 값이 나온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에서 안 빼고 프로그램 네. 안 빼고 그냥 바로 저는 측정을 해요. 아. 지금 이제 오차 범위를 0.05 안쪽으로 그럼 이제 7.0 기준으로 해서 네. 7.0에 0.05 안쪽으로 값이 측정이 되면 네. 정상이라 이거죠? 네.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위쪽에 떠요. 이제 7.0. 딱 뜨네? 네. 그러면 이제 교정이 다 된 거예요. 정확하네요. 네. 프로그를 제거해주시고, 아까처럼 일단 헹궈주세요. 그럼 이제 프로그에 대한 교정은 다 끝난 네. 거고요. 수조에서 물을 빠는 펌프를 교정을 할 거예요. 네. 일단 교정을 하기 전에 맨 밑에 보시면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렌지색? 네. 요게 이제 펌프에 물을 채우는 과정을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측정을 위해서는 이쪽에서 튜브에 물을 채우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튜브에 물이 빨려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일단 여유롭게 물이 잘 떨어질 때까지 한번 가정을 더 하고 잘 된 것 같은데? 가정이 끝나면 저는 비커에 물을 다시 넣고 수돗물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캘리브레이션? 네, 캘리브레이션을 누르면 이제 얘가 60초 동안 고동하면서 나온 값을 좀 이따 입력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네. 아까 그 저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펌프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해볼 건데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거예요. 일단 주사기로도 해볼 거고 이 저울로도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저울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 저울로 쟀을 때 지금 52.29g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0점을 만들고 스타트하면 되지? 네. 그래서 스타트 할게요. 이 과정이 이제 60초 동안. 60초? 네.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이 기계가 주입한 양하고 실제 나온 양이 얼마나 맞는지 그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측정했을 때 나오는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쵸? 창이 뜨고요. 거기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돼요. 됐네. 끝났어요. 그러면 꺼내서 지금 72.42 나오네요. 72.42 빼기 52.29는 그럼 20.13. 주사기로 한번 쭉 빨아볼까? 2.13. 그럼 일단은 10mm 빼고 거의 비슷하겠네. 두께로 봤을 때 20.13mm였고 지금 주사기로 뽑은 양도 거의 20.1mm 정도 되거든요. 20.13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과정을 반복하실 때마다 최대한 정확하게 하시려면 남아있는 물을 최대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꽂아줘. 이제 입력한 값으로 정확하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비긴 캘리브레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캘리브레이션은 방금 한 거고요. 네, 이제 애큐러시 테스트? 네. 네. 테스트를 진행하면은 이제 50mm를 얘가 뽑을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오차로 0.5 범위 안으로 해서 측정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요. 아, 이거 하실 때는 꼭 배불리 식사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고플 때 하면은 막 우라가 치밀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배고프거든요. 아, 힘들어요. 와,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장비들이 하나씩 하나씩 캘리브레이션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펌프가 이게 스텝 모터예요. 사실은. 스텝 모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기도 하고 네. 조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KH 키퍼가 사실은 일반 KH 키퍼가 있고 KH 키퍼 플러스 모델이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플러스 모델이에요. 플러스 모델들은 이 펌프가 스텝 모터로 들어가 있어서 조용하죠. 정확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모델은 수입을 안 했어요. 어차피 정확하려고 쓰는 그쵸. 장치인데 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모델로 보고 계십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는 50mm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0mm 플러스 마이너스 0.05까지 인정한다. 0.5요. 0.5? 네. 뭐 49.5라든지 50. 다 들어갔어요? 그럼 무게로 재는 게 아까 정확했으니까 무게를 재볼게요. 그럼 지금 102.59. 오, 딱 50mm다. 102.59니까 아까 통의 무게가 52.59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물은 딱 정확하게 50mm. 아, 네. 네. 아, 정확하네요. 생각보다 더 정확하네. 자,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해수 다시 비워주시면 되고요.
지금 아쿠아리움 펌프까지 이제 했죠? 네, 거기까지 이제 리젠트 펌프를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리젠트 펌프를 눌러주고, 또 얘도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치기 네, 때문에. 필드 서킷 해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정밀 측정이라는 건 결국 사전 준비가 필요하죠. 서킷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서킷 할 때는 이쪽에 액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되는 만큼 하시는 게 네. 정확하겠죠? 네. 아, 됐습니다. 60초 동안 또 공급을 하네요. 근데 이거는 좀 라인이 더 작지 않아? 이게 라인이 더 작죠? 리젠트 라인이. 들어간 양이 더 적겠네. 이제 리젠트와 키퍼와의 그 거리가 네. 너무 멀어도 이제 정확한 측정이 안 된다. 가까울수록 라인이 짧을수록 정확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라인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부정확하죠. 자, 이제 얼마의 양이 주입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용기의 양을 빼면 2.97mm네요. 2.97이요? 네. 2.97mm 입력하고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에큐러시 테스트 하면 되죠? 네. 에큐러시 테스트를 이거는 5mm 기준이네요. 네, 이거는 5mm를 뽑고 스타트. 이건 이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 0.0. 자, 그럼 5mm가 나왔는지 또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57.29 나오면 되니까 야, 딱 되게 정확하네. 57.29 딱 나와. 아, 당연한 거지만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당연한 건데 사실은. 네. 이거 발음 어떻게? Use the water? 아니요, 그 위에 거요. Measurement? 네. 자, Measurement. 네, 여기 들어가 주시면은 사용하기 전에 이제 요거를 이 안에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다 가운데 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캘리브레이션은 다 끝난 거고 이 상태에서 매뉴얼 테스트까지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들은 여기서 매뉴얼 테스트 하는 방법 있고 이 매저먼트 들어가시면 이제 주기를 정할 수 있어요. 4시간 단위로 할 거냐, 1시간 단위로 할 거냐, 12시간 단위로 할 거냐, 아예 끌 거냐. 보통 뭐 12시간 단위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자, 하시기 전에 먼저 이 프로브나 이런 노즐들의 연결 상태를 좀 봐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즐들은 바닥에 다 있는, 최대한 다 있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프로브 제자리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매뉴얼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됐네. 이제 시작을 하네요. 아, 라인을 비우고 있네. 네. 라인을 먼저 비워주고 있네요.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쫙 비우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채우겠죠. 이제 끝났나 보다. 물 빼는 건 이제 끝났고. 테스트쪽도 지금 물을 빼고 있네. 다 헹궈내는 네, 작업이네. 그런 작업을 일단 진행하는... 들어가는데 쫙 빼고, 테스트 라인 쫙 빼고,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위한 물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불빛으로 현재 진행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파란색이 나올 때는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네. 이 의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 있는데 테스트 결과가 정상이면 녹색, 그리고 테스트 결과가 레인지를 넘어간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테스트 진행 중이니까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고요. 물 사용량이 100ml로 나와 있더라고. 아,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이미 한번 했을 때 100ml로 올라갔어. 열심히 교반하고 있네. pH가 나왔습니다. pH는 7.89로 측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KH 키퍼로 사용하면 KH뿐만 아니라 이제 pH도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영상도 찍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KH 키퍼만 가지고 한 5시간 정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뭐 테스트 다 끝나고 나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하실 때 좀 주의하실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저희가 영상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여섯 번째 하는 테스트입니다. 원래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저희가 영상 찍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다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셋업을 해보시면 많은 부분이 스무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측정한 값이 이제 나왔네요. 네. 아, 6.44 나왔네. 네. 아, 이 셀리포트로도 네. 테스트를 했었죠. 셀리포트로 얼마 나왔죠? 7.3. 정도, 네. 아, 그러면 셀리포트에서 측정한 것보다 0.9 정도 낮은 정도가 나왔네요. 일단 뭐 어떤 게 뭐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반복 테스트를 했을 때 이 KH 키퍼에서의 값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44 정도 나와서 설정해놨던 레인지에 비해서 약간 낮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관리하시고자 하는 값은 이 화면에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러 번을 테스트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젠트를 아까 리젠트 원액 1대 정수된 물 9를 섞어야 되는데 이거에 제가 혼합에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의 밸런스를 잘못 섞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대 9가 아닌 좀 잘못된 비율로 섞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오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했던 값이 계속 높게 나왔어요. 이거를 한 번에 다 섞지 마시고 좀 부분적으로 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한 뭐 3분의 1도 많고 이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리젠트에서 한 30ml 정도 사용할 것 같다. 그죠? 5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30ml 정도. 이거 한 병으로 한 5번 정도 테스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 일단은 테스트가 정확히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남은 양을 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오류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자, 이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오류를 보였냐면 이 관을 이거를 최대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위로 빼놨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양 그리고 빠지는 양에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값이 잘못 나온 케이스가 있고요. 또 이 모든 거를 다 네가 했잖아. 그치?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네가 했지. 그냥 오늘 있던 모든 사건의 주범은 저 독단적으로 제가 다 버린 사건들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지금 아까 처음 연결할 때 순서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리젠트하고 폐수의 순서를 잘못 연결을 해서 또 오류가 났었었고.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좀 급한 마음에 하시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꼭 여유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에 쫓겨서 촉박하게 하시면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고 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다 조심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요. 아까 펌프의 측정 양들 네. 확인도 해봤는데 저희가 좀 반복 테스트 해본 결과도 그렇고 측정 결과나 어떤 테스트 이 유닛 자체의 정밀도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것까지 이 기계가 알아서 판단해 줄 수는 없으니까 물론 잘못된 값을 보이겠죠? 맞게 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거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히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알아낸 재밌는 사실은 이게 그냥 왠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네. 이 기계 세팅해놨으면 그냥 이 기계만 생각하는데 리프 팩토리 시스템은 ID랑 패스워드를 연결을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기계에서 다 값이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기계로 접속을 하더라도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핸드폰에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핸드폰에 연결하고 있는데 그죠? 똑같이 뜨죠? 지금 똑같은 ID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옆에 들어가요. 지금 또 다른 패드.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아이디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두 다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아이디를 하나를 생성을 해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에서 측정할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히스토리를 다른 곳에 가서 로그인을 해서 아, 내 히스토리가 이런데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내 조명 프로그램이 이런데 이 값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이게 단순히 KH뿐만 아니거든요. 조명도 다 돼요. 지금 조명도 만들어놨는데 조명 프로그램도 이렇게 바로 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프 팩토리의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상당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가 KH키퍼 플러스에 대한 세팅 방법 말씀드렸고요. 원래 오늘 시간에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보증 퍼프까지 연결하는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마 그 부분은 보증 펌프 쪽을 설명드리면서 연동을 그쪽에서 해보는 걸로 다른 영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하실 말씀 그 제가 영상 초반에 KH키퍼의 전문가로 했었었는데 네, 많이 찔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KH키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펠리어 모드를 다 이렇게 한 방에 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지금 후끈후끈 달아오르는데요. 아, 결국에는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네. 뭐, 저희 쪽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주의를 해주시면서 네, 세팅을 해주시면은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많이 접해보다 보니까 네. 아 이제 어떤 것들 때문에 전화가 오겠구나 라는 것들이 네. 충분히 숙지가 됐고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아마 많이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다소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KH키퍼는 이 영상과 함께 판매가 시작이 될 거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